되는 거예요. 이게 사진 한 장만 올릴 수 있죠. 그리고 또 글씨가 한계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음성녹음이 돼야 안 돼요. 안 되고 편집 기능이 없어요. 한번 지우려면 삭제를 해야 돼요. 그리고 태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검색이 안 돼요. 그리고 디바이스 이게 스마트폰이 있지만 PC하고 태블릿 PC하고 동기가 돼야 안 돼요. 안 돼요.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제 3480개 그때 어떤 막 교수님을 찍은 박사님 찍은 게 있는데 그 사람 그분의 내용들을 이제 카카오톡에 다 올려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. 내가 그때 언제였더라 하자 찾으면 생각해봐요. 3480페이지를 검색해 찾으면 찾을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. 엄청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고민 엄청 했죠.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에버노트입니다. 자, 에버노트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.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원하는 만큼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. 아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하는 모습들을 찍었는데 다 더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그냥 사진을 계속 찍으면 바로 저장이 돼요. 그리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거기다 음성 녹음할 수 있고 동영상까지 올릴 수 있어요.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여러 그런 경우 있죠. 강의실 갔는데 노트 놓고 왔어. 메모를 하고 싶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 스마트폰 빼가지고 이제 하죠? 근데 이거 에버노트는 필요 없어요. 강의 딱 찍고 곧바로 텍스트 들어가가지고 계속 강의 끝나가지고 메모하면 그거 남아있어요. 녹음까지 할 수 있어요. 동영상까지 담을 수 있는 게 에버노트입니다. 대단하죠? 5천만 명이 써요. 이거 대단한 거예요. 공짜니까. 자, 그 다음에 자,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에버노트입니다.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어요. 제가 작년에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생각,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좀 이렇게 쇠퇴돼요. 그래가지고, 그때 어떤 장면이 있는데, 그게 영화에서, 영화 속 한 장면인지, 진짜 내가 경험했던 것인지, 막 혼을 낼 때 있어 없어요.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에 혼을 낼 때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했습니다. 이제 여러분한테 꼭 말하는 것은 여러분, 진짜 블로그를 하세요. 그게 엄청 앞으로 취해갈 정도.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담아놓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에버노트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에버노트는요, 리멤버 에브리씽입니다. 모든 것을 기억하는. 그래서 그러면 이 에버노트 로고가 코끼리 모양이거든요. 그럼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연구 속담에서 비롯돼요. 그래서 뭐라 했냐면 An elephant never forget. 절대 잊지 않아요. 그래서 코끼리 그 절대 잊지 않는 그것을 로고로 삼아서 에버노트 로고로 삼았고요. 그 다음에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요? 다 알고 부른 거야. 클라우드 서비스.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